독일의 홀로 남은 정유라 씨 곁에 도피를 돕는 조력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텅 비어 있는 독일 비덱 타운우스 호텔에 누군가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동정민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순실 씨 모녀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프랑크푸르트 외곽 슈미텐의 비덱 타운우스 호텔. 문은 굳게 닫혀 있지만 창문 너머 사람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호텔 안에는 여전히 와이파이가 켜져 있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난주 우편물로 가득 차 있던 이곳 우편함은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사이 누군가가 이 우편물들을 모두 수거해 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현장에서 본 최순실, 정유라 이름의 우편물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주민들은 한국 남성 누군가가 가끔 호텔을 방문해 불을 켜고 한동안 머무르다 간다고 전했습니다. Ich glaube Samstag, ja. Ach so. Ja, weil da musste ja mal ab und zu jemand gucken nach Heizung Was in Korea? und was. Ja. 아직도 누군가가 최순실 모녀의 재산을 봐주는 겁니다. 독일 사정을 잘 모른 채 혼자 남겨진 정씨 곁에는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유력한 이는 집사로 알려진 네이비드 윤입니다. 그 역시 정 씨와 함께 잠적한 상태입니다. 네, 와, 잘 계시죠. 대융을. 매니저 역할을 했던 여성 박모 씨도 정 씨와 함께 사라진 상황. 도피 중이지만 조력자들이 있어 정 씨가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채널A 뉴스 통정민입니다.